오른쪽으로 꺾어놨습니다. 옆돌리기 성공합니다. 살짝 스치고 지나갑니다. 조금 위험했어요. 자, 살짝 걸립니다. 김상하 선수가 이긴 팀리그 선수들을 보니까 뭐 인신영 선수, 차유람, 최혜미, 정수빈 선수까지 이제 꺾고 결승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비껴치기 짧게로 갔고요. 자, 라인을 잘 만들어준 역회전. 것 같은데요. 갑니다. 아, 좋습니다. 정확하게 성공. 김상하 선수의 공격력 좋습니다. 아, 참 쉽지 않은 각도였는데 각도 잘 만들어줬어요. 내공과 일목적 컨트롤도 잘해줬고요. 아, 절쳤습니다. 자, 일목적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내공과의 키스도 있지만 이목적과의 키스도 있고요. 얇게 보냈습니다. 자, 노란 공은 살짝 키스를 만들어줬고요. 키스가 나도 들어갔다라는 네. 생각으로 득점을 만들어냈고 그래도 살짝 인사를 합니다. 연속 3점을 기록 중입니다. 아, 두께감 오늘 너무 좋은데요. 키스가 나왔고 뭐 예상된 키스였습니다만 살짝 인사를 하는 네. 김상하 선수입니다. 이런 배치는 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인사를 하더라도 가볍게 목례 정도만 하죠. 자, 되돌아오기 뱅크샷이에요. 꺾였습니다. 뱅크샷 성공. 회전 조절이 너무 좋은데요. 환상적으로 들어가는군요. 약 원팁보단 조금 많았을 것 같고 아 근데 이거를 너무 편안하게 칩니다. 네. 김상하 선수가 지난 경기 바로 준결승에서 처음으로 장타가 한번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1세트에서 장타가 터지면서 뭔가 결승전 본인의 스타일대로 가고 있습니다. 흐름을 잡아가네요. 자, 아래쪽으로 내리나요? 아래쪽으로 내렸어요. 횡단샷. 아, 이것도 잘 쳤습니다. 기가 막히게 연속 6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상하 7대3으로 앞서갑니다. 내공의 회전력은 거의 주지 않고 낮은 당점과 얇은 두께에서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완벽하게 잘 쳤어요. 어제 이어서 6점 연속 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돌리기 짧게로 갑니다. 두툼하게 맞춰냈는데요. 이것도 방향 좋습니다. 좋아요. 아, 김상하 선수의 결승전 이전과는 다릅니다. 여태까지 그 장타가 한 번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한 번 나왔어요. 네. 그러면 모아놨던 거를 여기서 뽑아내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무섭죠. 네. 와, 잘 쳤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 하이런을 기록합니다. 7점. 7점 하이런 중에 3점 정도가 참 인상적인 공들이었어요. 돌리기. 그렇게 돌려놨습니다. 동점. 1세트 팽팽합니다. 8대8 동점으로 갑니다. 김상하 화이팅! 자, 김상하 선수의 선택은 비껴치기가 일단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요. 코너 쪽에 좀 바짝 돌아가야 되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만 포인트 이하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비껴치기 갑니다. 아, 코너 정말 잘 끝합니다. 비껴치기로 앞서가는 김상하 선수입니다. 자, 지금 2점, 아, 1점으로 올라갔네요. 자, 잘 쳤어요. 원 백샷. 자, 부드럽게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백샷. 살짝 부드럽게 넣어치기 득점 넣습니다. 좋습니다. 1세트 백샷으로 마무리하는 김상하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김상환 선수의 마지막 원뱅크 넣어치기 짜릿하게 들어갑니다. 진짜 짜릿한 원뱅크였네요. 마지막 이 원뱅크 넣어치기도 임팩 조절을 참 잘해줬죠. 너무 임팩이 가감이 안 됐었는데 적당한 임팩 양으로 득점을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은 원뱅크 셰퍼 작도 원뱅크 접시 형태인데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백차 성공. 백차 세 개째입니다. 조금만 두껍게 맞아도 키스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너무 두껍지 않은 두께로 내공의 각도 잘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 뱅크샷은 임정수 선수에게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또 임정수 선수가 이런 건 네. 기가 막히죠. 약간 높은 당점을 주고 각도를 살짝 휘어짐까지 이용을 해줬어요. 임정수 선수 여기 스승님 있네요. 네. 뱅크샷 이렇게 치는 거야 라고 아. 옆돌리기 일목적으로 처리가 중요합니다. 옆돌리기로 파고 들어갑니다. 자, 좋아요. 좋습니다. 씩씩하게 옆돌리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자, 일목적구 두께감도 좋았죠. 일목적구가 너무 두꺼우면 또 장장으로 가면서 빨간 공을 덮치는 그런 키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키스 잘 피하고 잘 내려줬어요. 송곳같이 파고 들어가는 김다희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뱅크샷. 이 배치를 쓰리 뱅크로 뽑아낸다는 거죠. 뱅크샷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뱅크샷. 코너를 꼭 집어넣으면서 코너를 거의 동시에 맞고 튕겨져 나옵니다. 야, 지금 공은 한계각이 넘어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내공 출발 50원짜리 출발해서 거진 70 가까이를 보내야 됐어요. 60 이상을 지금 한 12, 13 정도 뽑아낸 것 같거든요. 야, 원뱅크 넣어치기 이목적구 위치가 나쁘진 않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갑니다. 뱅크샷. 자, 뱅크샷 좋아요. 성공합니다. 오늘 뱅크샷이 좋아요. 네 개째 성공하면서 김상하 선수 추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앞서가는 데도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2점짜리 뱅크샷입니다. 아, 좋습니다. 뱅크샷 기회를 주고 있는 김다희 선수고요. 자, 김상하 선수 여기서 이 뱅크샷이 맞으면은 세트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뒤로 쳐도 되고 직접 쳐도 되는데요. 오늘 뱅크샷 좋습니다. 김상하. 3뱅크를 회전을 많이 먹여주겠다는 얘기죠? 가운데 쪽으로 갑니다. 뱅크샷 좋습니다. 다섯 개째 성공하고 있는 김상하 선수 뱅크샷입니다. 아, 원쿠션에서 회전을 잘 먹여줬어요. 지금 내공 출발이 한 55선 정도 선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45선보다 조금 덜 들어간 것 같거든요. 원쿠션이요. 네. 아, 근데도 각도를 잘 형성해줬어요. 코너에 있었던 3뱅크가 있었어. 그렇습니다. 대회전. 자, 힘이 넉넉한가요? 자. 코너 쪽으로 향해 들어갑니다. 아, 좋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김상하 선수입니다. 그리고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아주 좋게 섰어요. 다만 함정이 조금 있기 때문에 뒤돌려치기를 갈 거면 일목 뒤돌려치기 안 가고 원뱅크로 갑니다. 이번에도 마무리가 될 것인지 2세트 마무리 뱅크샷 날아갑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자, 일단은 힘이 좀 돼야 되고 노란 공이 방해를 안 해야 되는데 날아갑니다. 자, 여기서 회전 가네요! 하하, 갔습니다. 뱅크샷 마무리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뱅크샷으로 끝내는 김상하입니다. 지금 김상하 선수가 지금 끝난지 모르고 막 헤맸어요. 예, 정신이 없는 모양이네요. 네. 원뱅크 넣어치기 기가 막히게 빨려 들어갑니다. 네. 사실상 일목적구는 조금 잘못 처리되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내공 속도도 너무 좋았고 회전량이 잘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득점이 만들어졌고요. 득점 되고 난 다음에
어리둥절해야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점수도 확인해야 되고 뭘 이렇게 찾고 있는 걸까요? 이번 2세트는 뱅크샷이 4개나 나왔습니다. 11점 가운데 8점이 뱅크샷 득점이었습니다. 자, 김상아 선수 이런 분들은 차분하게 처음부터 회전을 좀 줄이고, 그렇죠, 처음부터 짧은 각도를 노려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짧게 마지막에 올라옵니다. 오, 좋습니다. 살짝 맞고 지나갑니다. 아주 잘 쳤습니다. 저는 말로 떠들기만 했을 뿐인데 이런 공들은 처음서부터 회전을 많이 줄이고 가는 게 좋거든요. 네. 임정숙 선수가 김상아 선수를 응원하러 직접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 갑니다. 자, 마지막 회전이 어떨까요? 옆돌리기로 좋습니다. 옆돌리기에 대한 그 이해도가 상당히 좋네요. 아까 옆돌리기 길게 쳤던 공도 마찬가지고 옆돌리기 두께 당점을 참 잘 씁니다. 확실하게 맞춰내고 있는 김상아 선수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는 횡단, 아까 전에 회전이 조금 많아서 넘어갔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적당한 회전 좋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하게 성공하는 김상아 선수의 횡단 샷입니다. 한 점 한 점 올려놓고 있습니다. 살짝 낮은 당점 느낌으로 각도를 정확하게 내려냈고요. 네, 잘 쳤어요. 임정수 선수 쳤습니다. 만족합니다. 네. 타임아웃을 부르는 김상아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배치가 성공되면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공 배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큐거리가 편한 쪽이 좋습니다. 그렇죠, 밑으로 내려오는 게 좋죠. 네. 뱅크샷 큐거리가 조금이라도 편한 쪽이 좋고, 자, 빨간 공을 맞추되 조금 넉넉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노란 공을 노려도 괜찮습니다. 갑니다. 뱅크샷 이 공을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뱅크샷 짜릿하게 들어갑니다. 자, 7개째 뱅크샷 성공. 자, 또 담당 PD가 준비한 파인애플죠. 60 출발에 대략 한 45라인 이상 들어왔거든요. 45라인 이상 정도 들어왔었으니까 한 15 정도 언저리를 노리고 왔을까요? 조금 속도를 올려서. 뒤돌리기, 이것도 들어갑니다. 아, 좋아요. 8점의 김상아 선수입니다. 자, 일목 적구 처리도 잘해줬고요. 자, 득점도 좋습니다. 우승해서 밥 사달라고 응원을 하고 계시는군요. 뼈치기 짧게인데 키스가 좀 많은 배치입니다. 키스 타이밍을 잘 빼고 가야 되고요. 자, 일부러 내공을 좀 갑니다. 네, 늦게 방향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하이런. 아, 오늘 하이런 많이 나오는데요, 진짜. 장하 선수 하이런 좀처럼 보기 힘든데 오늘 무려 세 번이나 나옵니다. 네, 아, 좋아요. 아, 그리고 표정이 진짜 좀 무표정이고 되게 냉정한 느낌이고 차분해요. 다 가지고 있군요. 네. 투뱅크 샷. 자, 투뱅크. 이번에도 마무리가 오! 오늘 세 번의 마무리 세트. 1세트, 2세트, 4세트 모두 뱅크샷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김상아 선수가 가져온 세트마다 마지막 웬일입니까? 자, 이 결승전까지 아까 그 이승윤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런도 좀 덜 나왔고 에버리도 조금 낮았었거든요. 뭐 물론 이제 바로 직전에는 0.8대 에버리진 나왔는데 그래도 김상아 선수 만족할 만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결승전에서 이렇게 폭발이 된다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체크샷으로만 마무리합니다. 아, 이게 김상하 선수의 매력이군요. 그렇군요. 자, 다음 배치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각도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 비껴치기입니다. 자, 짧은 각도가 나왔어요. 2연속 득점 깔끔합니다. 절묘한 두께를 잘 쳐냈습니다. 너무 얇은 두께를 치면 바로 키스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적당히 얇은 두께에 아주 잘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정수 선수가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해서 김상하 선수의 좋은 샷이 나올 때마다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껴치기 난이도가 꽤 높았는데 잘 쳤고요. 자, 지금도 비껴치기 대회전 형태로 보내는 거죠. 길게 세워서 보낼지 밖으로 뺐다 갔어요. 자, 각도가 비슷한데요. 저 사이 공간만 아니면 됩니다. 공간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속 3득점 기가 막힌 샷을 터뜨리고 있는 김상하 선수입니다. 아까 전에 그 김상하 선수가 비껴치기를 길게 세워주는 공들을 선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공들을 자주 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배치에 불편함을 별로 안 느끼네요. 배치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칩니다. 짜릿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러면서 추격하는 김상하 선수입니다. 앞서 갔었던 뭐 김근다이 선수이긴 합니다만 불안한 리드 꺾어놨습니다. 옆돌리기. 자, 회전이 성공. 아, 좋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일목적구 처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일목적구 좀 두껍게 치면서 내공이 길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높은 당점으로 두꺼운 두께 살짝 밀어갔어요. 쉽지 않은 배치인데 이거 원뱅크로 가나요? 비껴치기로 가나요? 자, 비껴치기로 갑니다. 자, 일목적구가 돌아서 키스가 있기 때문에 일목적구 처리 잘해줘야 돼요. 자, 키스 나왔고요. 이거 키스가 나왔는데 갑니다. 아, 좋습니다. 럭키샷.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 행운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행운이 따라줘야죠. 지금 이 비껴치기 대회전이 생각보다 키스가 많은 배치거든요. 돌아도 키스 나고 이렇게 아예 횡단으로도 키스가 많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도 성공하면서 기분 좋게 오늘 장타 또 나왔습니다. 옆돌리기 짧게 갑니다. 자, 짧은 각도 참 잘 만들어줬고요. 6점까지 그동안에 보여주지 않았던 장타가 오늘 다 터집니다. 얇은 두께로 끌어서 각도 잘 만들어줬고요. 네.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를 어떤 걸 칠까요? 자, 얇은 두께 파고 들어갔고 여기서 역회전 잘 갑니다. 네. 득점 좋았고요. 7대7 동점. 이렇게 만들어내네요. 김상하 선수 입장에서 여기서 무조건 도망가야죠. 자, 비껴치기 형태 혹은 뒤돌려치기 형태인데 자, 비껴치기로 갔어요. 갑니다. 비껴치기 정확합니다. 자, 좋아요. 한 점 앞서갑니다. 8대7. 조금씩 승기를 잡아갑니다. 챔피언 트로피 아까보다 김상하 선수 쪽으로 조금 이동해 있습니다. 저 트로피가 혼자 이동하는 거죠? 조금씩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비껴치기 더블 쿠션 갑니다. 자, 좀 얇은 두께가 필요하고요. 내공의 회전력이 좀 빠져야 되고요. 갑니다. 자, 들어갔어요. 2점입니다. 아, 좀 얇은 두께와 적은 회전량. 아, 좋습니다.
황택종 선수죠.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점 남아 있습니다. 자, 짧은 각도 만들어 줬나요? 근처까지 갑니다. 자, 리버스 핸드 좋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트로피가 진짜 좀 옆으로 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챔피언십 포인트입니다. 김상아 1점 남아 있습니다. 과연 2차 투어 하나 투어 하나 카드 여기서의 챔피언 새로운 얼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챔피언 포인트가 배치가 쉽진 않습니다. 가능합니까? 자, 일단 키스를 빼야 되고 자 타임아웃을 불렀어요. 야, 두근두근해서 자 진짜 두근두근합니다. 숨 막히는 순간에서 타임아웃도 겨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상환 선수 지금처럼 심호흡 하는 것도 좋고 타임아웃도 좋았어요. 타이밍이 다만 지금 김상환 선수가 잘 치는 비껴치기 대회전은 정말 애매한 두께이기 때문에 어렵고 옆돌리기도 어려운데 자, 둘 중에 기왕이면 좋은 거 기왕이면 자주 하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비껴치기 대회전입니다. 챔피언십 포인트 선택 바꿨어요. 대공을 살짝 끌었다가는 컨트롤을 할지 자 아래 공간을 뺐는데 힘이 날아갔습니다. 자 힘이 짧게 그리고 올라와야 되는데 잘 쳤는데 이거 예. 힘이 없어요. 와 지금 표정 보세요. 김상아 선수 표정이 달라졌죠. 조금 더 힘있게 갔으면 했는데 멈췄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옆돌리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옆돌리기 심호흡하고 이 하나의 우승 트로피가 결정되겠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옆돌리기 갔어! 갔어! 정확하게 새로운 챔피언을 기다렸습니다. 김상아 김상아 처음으로 하나카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김상아 선수 좀 세러머니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인사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김상아 선수입니다. 자 경기가 끝나고 세레머니 없이 상대 선수에게 인사 먼저 하러 갔어요. 아 참 김상아 선수 기분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상아 선수가 한 번도 챔피언이 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번 2차 투어 하나카드 대회에서 기회를 잡았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챔피언 도전에서 실패했을 때 만큼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그때 김강우 선수의 경기에서 좀 아쉽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결승은 우승을 차지하네요. 그렇습니다. 챔피언 트로피 주인공은 김상아 선수로 확정됐습니다. 이제야 김상아 선수가 미소를 보여주네요. 얼마나 자, 마지막. 네, 마지막 공. 저 얼마나 기쁠 텐데 표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상대 선수한테만 먼저 달려갑니다. 아 참, 더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시즌 두 번째. 아 얼마나 기쁠까요? LPB 15명째. 저 순간에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이제 들어봐야죠. 잠시 후에 새로운 열반째 시상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챔피언 하나카드 대회 세 번째 챔피언은 새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아 김상아 선수 멋집니다.